12신살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해보시면은 12운성하고는 잘못 다르다 이렇게 여러분이 느끼실 거예요.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12운성은 현실이야. 현재고 12신살은 어떤 큰 시기예요. 시기. 그러니까 12신살은 체야. 체운이야. 12운성은 영운이야. 자, 12신살이든 12운성이든 다 행운과 연관이 되더라. 틀림없이 그래요. 행운으로 들어오지 않는 게 없어.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이제 여러분이 알으셔야 돼. 이걸 놓치면 안 돼. 키가 있어. 뭐냐? 12운성은 천간 지지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12신사는 오직 지지에 대한 얘기야. 이 차이야. 이거 눈치채셨을 거야 아마. 12운성은 나 일간 기준 12개의 지지의 왕세에 대한 얘기야. 그렇잖아요. 나를 기준으로 12지지의 왕세의 기운이야. 그러니까 절부터 묘까지 있잖아. 자부터 해까지 다, 그쵸? 절부터 묘까지 들어가잖아. 당연한 얘기야. 12신살은 일간이 어떻게 놓여 있든지 천간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오직 일지의 삼합맛 관계가 있다. 12운성은 일지의 삼합과도 관계는 있지만 굳이 꼭 삼합맛 관계하는 건 아니죠. 내가 기본 어떤 패턴에 놓여 있는가는 삼합이야. 내가 개유 그러면 그 사람 사유축에 놓인 거고, 을미 그러면 그 사람 해묘미에 놓인 거야. 그래서 건사양, 절목세, 장재묘, 어? 병태가 이래 놓였단 말이야. 십성 운세 포트가 있잖아요. 그거 위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무조건 12운성은 일간과 12개 지지와 관계한다. 근데 12신사는 무조건 일간이 어떤 게 오더라도 관계없이 그냥 삼합과 관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해야 돼. 거지장화야 무조건. 12신 사람 무조건 거지장화다. 거지장화 아닌 사람은 없어. 그렇잖아요. 거지장화야. 누구든지 거지장화야. 거지장화로부터 파생이 돼. 응. 거지장화로부터 파생이 돼. 자, 그런데 12운성은 우리가 절초봉생의 자리에서 태어나서 묘로 들어가는 12개의 사람의 생로병사를 그린 거예요. 인생의 파노라마를 그린 거예요. 똑같이 12신살도 뭐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태어나서 죽는 세왕사절을 가지고 그린 것이 바로 12신살이에요. 똑같아 관계는. 그래서 이름은 틀리지만 그 적용하는 단계 이름도 비슷하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뭘까요? 12운성이 간지에 대한 얘기이다 보니까 이것은 현실적으로 내가 일어나야 되는 어떠한 시공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행의 단계의 용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용운이라고 한다면 12신살은 다시 얘기해서 지지에 대한 지지는 음양에 대한 얘기예요. 간지는 음양 오행에 대한 얘기고 음양에 대한 얘기로서 무조건
시기에 대한, 다시 얘기해서 시기 운, 체 운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용운은 현실적인 거야. 시기야, 실. 그리고 이 시기운은 암시의 단계야. 그쵸? 실이 아니라 기야, 기. 그래서 12신살은 무슨 무슨, 다시 얘기해서 12운성이 앞서서 어떤 기운을 암시하는 거예요. 암시하는 거야. 자, 이런 얘기야. 어떤 사람이 개미야. 개미인데 어떤 사람에게 병신년이 들어왔어. 이렇게 개미의 병신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은 12신살은 삼합으로 본다 그랬어요. 그렇죠? 해, 묘, 미 이렇게 놓으면 무조건 뭐라 그랬어요? 그 지, 장, 하야. 뭐 아예 편하게 우리가 개유 이렇게 편한 부자가 뭐 개유 이래 좀 있질 않지. 사유축이에요. 사유축이야. 삼합이니까 무조건 그 지장하다. 뭐가 그 지장한지 모르지만 무조건 이렇게 외우시는 거야. 그 지장화야. 그 지장화. 그 지가 장화하시는 거야. 비가 오는가 보지. 하긴 뭐 해가 쨍쨍 내려쬐도 장화를 신고 있더구만. 그런데 신이 들어왔어. 신이. 신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나한테 무엇이 들어온 거야? 앞천망육이야. 여기 들어왔네. 여기 여기 여기. 유 앞에 들어왔잖아. 유 앞에. 유 앞에 들어온 것은 앞천망육. 그래서 망신살이 들어온 거야. 자, 이 사람은 개유는 2016년 2월 4일부터 17년 2월 3일까지 무슨 운? 망신살이 몇인 거야, 지금? 망신이 들어와 있어. 망신, 운. 우리가 살자는 별로 안 써요. 망신이 들어와 있어. 그럼 1년 내내 망신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12신살은 시기, 시기, 암시, 암시 하는 거야. 망신이 생겼다는 게 아니라 암시하는 거야. 당신, 그러니까 개요일지 당신에게는 이 망신의 운이 지금 암시하고 있으니까 요 운이 동착하게 되면은 다시 얘기해서 바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망신의 지금 암시 시기 속에서 현실이라고 하는 이 12운성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시기가 망신의 시기고 개가 신을 보게 되면 뭐예요? 12운성으로 사에 들어가. 나한테 인성이 수로 들어온 건 뭐예요? 인성이, 인성이잖아요. 정인이. 정인이 사라는 건 뭐예요? 공부잖아요. 공부. 망신의 운인데 망신은 암시야. 암시. 체운이야. 체운. 근데 나한테 이제 요거 이제 12 자 이렇게 쓰자고. 12 운성으로 보면은 12 운성은 실행이죠. 실행인데 실행은 나한테 사로 들어와 있어. 그렇죠? 계신 사야. 사는 죽음인데 요 12 운성은 실제 용운이야. 써라 이런 뜻이야. 이렇게. 근데 12신살은 나한테 암시야. 암시는 뭘로서 망신으로 들어와 있어. 지살이네. 그냥 지살을 기준으로 유가 들어왔으니까 신요 뒤에 뒤연 반 겁 이랬어요. 뒤연 반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 신 뒤연.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연산이 들어와 있네. 요 미터는 보니까 나하고 보니까 요 앞에 들어와 있잖아. 그렇죠? 앞 천막륙이래. 천살 이렇게 얘기해. 오가 들어왔네. 오는 요 충하잖아. 얘하고 충하는 건 뭐야? 충력 재월 그래. 아이고야, 재살이 들어와 있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을미인데 유에 신을 이렇게 놨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을 지금부터는 일지를 기준으로 보자고요. 일지를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의 삼합은 해, 묘, 미다. 무조건 미, 진술, 충미 나면 무조건 실이신자는 여기 뭐예요? 무조건. 아, 그지장 화잖아. 그쵸? 화계야, 화계. 묘지 뭐. 화개설이야. 그럼 신부터 볼까요? 신. 신은 보니까 어디 나와 있나? 여기 뒤에 나와 있네. 미디외. 뒤연방 겁이네. 겁살이네. 그렇죠? 유는 요거하고 충하네. 묘하고 충역재월이야. 재살이야. 오는 미 앞에 오잖아. 앞천망육이야. 육해야. 어떤 차이가 있어요? 완벽하게 틀리죠? 이렇다고. 그럼 어느 쪽이 연지를 기준으로, 띠를 기준으로 할까? 일지를 기준으로 할까? 어느 쪽이 더 타당하고 어느 쪽이 더 잘 맞을까? 계속 고민을 해봤어. 그런데 역시 일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연지 기준으로 하는 걸 보지 말고 무조건 일지 기준으로다가 여러분이 12신살 적용법을 보시면 된다. 12신살 적용법. 그러면은 과연 아 이거는 어떻게 외울까? 그렇죠? 외우는 방법은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외운다고요? 저하고 이제부터 연습을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을 우린 지금부터 12신살은 일지 기준으로 본다 이랬어요. 그렇죠? 일간 기준으로 보는 건 뭐예요? 12운성이야. 일지 기준이라고 한다면 12신살이야. 천간 지지를 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용운을 본다는 거고 일지 대비 삼합 우리가 12 본다는 것은 12 신살 시기를 보는 것이 오늘. 응? 왜? 어느 쪽도 다 12개 지지에 대한 얘기죠. 지지에 대한 얘기잖아, 전부 다. 응. 지지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지지가 행운에서 들어오거나 또는 그 자리에 놓여 있거나 하는 운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을미라고 굳이 을미라고 할 필요도 없어. 왜? 요것만 보면 되니까. 근데 얘를 일간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정 지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이거 삼합으로 본다. 삼합은 해, 묘, 미다. 해, 묘, 미를 그대로 놓고 보면 요거를 지살 이렇게 얘기한다. 그 다음에 이걸 장성살, 그 다음에 화개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 지장화라고 얘기한다. 지장화. 그 지장화. 간단하게 얘기가 됐죠? 그럼 어떤 일지든, 어떤 일지든, 모든 일지는 지장화다. 그 지장화죠. 그 지장화야. 그런데 미토는 화계를 낳네. 그렇죠? 근데 얘가 묘가 오게 되면은 장성살이겠죠. 얘가 해가 들어오게 되면 지살이겠죠. 그럼 얘한테는 해묘미 말고도 있잖아. 유도 들어올 수도 있고, 응? 사도 들어올 수도 있고, 축도 들어올 수도 있잖아. 응. 우리가 그때 한번 어떻게 바뀌는지 보자고요. 자,
무조건 기본 폈다는 거지 장화다. 이번에는 이 거지 장화를 한번 흔들어 보자고, 충을 해보자고. 충, 충을 해봐. 충 해하고 충하면 뭐예요? 충하면 사잖아. 사 묘하고 충하면 유잖아요. 미하고 충하는 것은 축이야. 이거를 충, 충, 역재월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 역재월. 역은 역마를 얘기하고, 재는 재사를 얘기하고, 월은 월사를 얘기한다. 그래서 을미에게 사운이 들어오면은 뭐 을사 이렇게 놀 수도 있죠. 을류 놀 수도 있고 을충 놀 수도 있잖아. 그렇죠. 을사가 되게 되면은 역마고, 을류는 재살이고, 그 다음에 축은 요거는 월살이더라.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걸 잘 보시라고. 어떤 사람이 을축이야. 을축, 을축이야. 그랬더니 선생님 이 사람은 월살이 놓여있네요. 월살이에 뭐예요? 아니잖아. 왜 아니에요? 요거는 사유축이잖아. 네. 그럼 뭐 거지장화로서 화개살이지. 축이 돼요? 얘하고의 관계 속에서만 축은 뭐예요? 월살이란 뜻이야. 그랬더니 선생님 저는 을축인데 왜 월살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번에는 그대로도 있고 충도 되고 있는데 앞뒤를 다 보자. 앞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예요. 해묘미 앞에 여기 세 가지가 붙죠. 이렇게 그쵸? 앞에 붙는 거 우리가 따로 끊어내 보자고. 뭐가 남죠? 해 앞에 오는 거 술, 묘 앞에 오는 거 인, 미 앞에 오는 거 오. 앞에만 오는 거야. 물론 천망이야. 앞 천살, 망 신살, 육해살이래. 앞 천망육이야. 이 사람에게 있어서 술은 천사요. 이 사람에게서 이는 망신이요. 이 사람에게서 오는 육해구나. 그럼 앞만 있는 거 아니야. 뒤도 있어. 뒤. 뒤는 뭐예요? 해뒤에, 묘뒤에, 미뒤에. 해뒤에 오는 것은 자. 묘뒤에 오는 것은, 묘뒤에 오는 것은 진. 미뒤에 오는 것은 신.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네. 뒤 연반갑이야. 자는 연살이요. 그 다음에 요 진은 반안이요. 쇠죠. 그 다음에 신은 뒤 연반 겁살이야. 그래서 이런 공식을 얻을 수가 있어. 그, 지, 장, 화, 충, 역, 재, 월, 앞, 천, 망, 유, 뒤, 연, 반, 겁. 이게 12신사를 외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손바닥에다가, 손바닥 칠판에다가 유성펜으로 그것도 유성펜 이걸 적어 놓으셔야 돼. 거지장화, 충력절, 앞천망력, 뒤연방과 이렇게 여러분. 아니면은 생다지로다 몇 개를 외워야 돼요? 여기에 이렇게 생다지로다가 4개 곱하기 12개 하니까 몇 개예요? 50개를 외우셔야 돼. 외우실래요? 못 외워 이거. 이렇게 외우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거지장화, 충력절, 앞참 이렇게 얘기하면, 무조건 얘기하면 그건 안티옥 박사 거를 갖다가, 암기법을 갖다 배우는 거. 이건 지금 다 이렇게 배우고 있어. 전 국민이 공망도 그렇고, 그다음에 12운성 외우는 것도 전부 다 병장 건절 이렇게 다 외운다고. 각 건절 병장 이렇게 외운다고. 아주 간단해, 아주 간단해. 12운성도.
그래서 무조건 외운다. 근데 거지장하는 뭐가 거지장하냐? 삼합의 삼합 기본 패턴이야. 이거. 어떤 사람이 개유야. 유하면 이 사람은 사유축이에요. 그렇죠. 이 자체가 뭐야? 거지장하야. 여기다가 앞에 이렇게 갖다 붙일 것인가? 뒤에 갖다 붙일 것인가? 충할 것인가? 이 차이만 있는 거야. 이거 누가 갖고도 할 수 있는 거야, 이제. 너무너무 간단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12운성과 이 12신살은 달리 공부할 필요 없어. 갑술 명략 우리 앱 뭐 48자 그 만세력 있잖아. 그걸 딱 뜯어놓고서 일지 대비, 일간 대비 각각의 지지에다가 쭉쭉쭉쭉 맞춰보면은 12운성이고 또 연간 대비 또 쭉쭉쭉 맞춰보면 지지 4개 맞추면 그 12운성. 천간 대비 지지를 맞추면 그건 12운성이고 무조건 일지 대비 쭉 맞춰보는 무조건 12신살이야. 요 기준을 보다 분명해야 돼. 근데 12신살은 식이다. 12운성은 용이다. 식이다. 암시다. 12신살은. 12운성은 실행이다. 그럼 현실적으로 무엇이 많이 쓰여질까? 현실적으로 12운성이 많이 쓰여진다는 거야. 왜? 그건 현실이니까. 근데 오늘은 누가 어떤 사람이 올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거는 시기는 뭐야? 12신살로 보는 거야. 지금 일어나는 건 뭐야? 12운성이잖아. 응. 아, 오늘은 비가 오겠구나. 라고 하는 건 뭐야? 오늘 비가. 오게 그건 뭐야? 신살이야. 근데 실제 오는 게 저녁 6시에 왔어. 그건 뭐야? 운성이야. 아, 오늘은 저 멀리서 벗이 술을 먹자고 오겠구나 라는 예감이 들었어. 그건 12 신살이야. 근데 밤 12시에 전화가 왔어. 운성이야. 응? 응. 그래서 체온이냐 용운이냐 이 차이. 한 가지 분명한 거는 12신살에서 여러분이 겁살, 재살, 천살, 지살, 연살, 월살, 막내. 아, 무심하지 해. 좀 살자가 들어가니까 벌써 12신살은 뭔가. 왜? 그건 여러분이 그러면 그만한 나쁘게 사용됐던 환경에 이미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살이라고 하는 것은 신, 살 는 뭐예요? 신은 길을 의미하는 길성이요. 살은 흉을 의미하는 흉성이다. 흉은 한 350까지 돼요. 청나라 매각성이라는 거 보면 한 500까지 돼. 500, 혁기변방세에 보면. 응. 길은 한 20까지 돼. 무슨 복성귀인이니, 무슨 귀인이니, 뭐, 이런 것들이 들은 게 삭당이래. 근데 길은 별로 그렇죠. 흉. 흉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철라, 지망이요. 두 번째가 원진 귀문이요. 세 번째가 백호요. 네 번째가 우리가 보통 괴강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정도는 여러분이 외우고 계셔야 돼. 그러니까 이 많은 것 중에서 신살 중에서 귀신 신하라까는 얘기들은 일체 쓰시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책에서 쓰는 건 보통 한 80가지 정도 쓰지만 그 중에서도 한 30개쯤은 골라 쓰시면 돼.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별도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는 이상 웬만한 신살이 나쁘게 쓰여지는 것을 알기 위해서라도 그 뜻을 알아야 돼. 그러나 겁살, 재살, 천살, 연살, 망장, 방, 영, 육화 이것들은 무시무시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살의 살의 흉화를 시기적으로 알기만 한다면 응? 긍정적으로 쓰여질 개운법이 될 수 있잖아. 모르면 당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12신살은 12운성에서 보지 못했던 지극히 현실적인 얘기들 그래서 어떤 방향을 정한다라든가 어떤 시간을 정한다, 시기를 정한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다 배우는 공간들이에요. 그래서 12신살은 굉장히 하여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많지만 실제 우리가 사주팔자 분석을 할 때는
12 운성을 절대 갖다, 절대 100% 갖다 풀어. 12 운성은 감명할 때. 근데 뭐야? 신사람 뭐야? 그 사람의 행운이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시기 암시를 풀 때는 12 신사를 풀지만, 실제 그 사람이 사주팔자를 놓고서 육친을 분석한다라고 했을 때 12 운성과 갖다가 보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다 그런다면 그 시기가 좋은가 나쁜가, 진퇴양난을 따지는 시기로서는 12 신살, 그 다음에 성공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우리가 다시 12 운성 이런 것 갖다가 대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2 운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이걸 개념 정리를 우리가 한번 해봤습니다.